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무섭다고요?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첼로의 주인.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고마워, 피넛.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안녕, 피넛. 안녕.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누리야. 왜?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정말?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시청이라고?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잘 가.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미안해. 이쪽인가? 찾았다!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가방? 정말 고마워, 피넛. 뭘요?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그래. 그럼 또 보자. 네. 다음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어제 그 아저씨네.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그래 줄래?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뭘요?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맹인 안내견이요?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남산이요?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상쾌하다.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무섭다고요?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결국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랬구나.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 타요! 이제 그만 돌아갈까?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아,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그래? 자.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한스가 긴장했나 봐.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그래,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자연의 소리?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아이, 뭘요.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넛,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그래?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한스, 화이팅! 한스, 시작해.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한스, 왜 그래? 한스.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래, 해보는 거야.
연주 정말 멋졌어요. 다 피넛 덕분인걸. 네?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한스, 조심해요. 정말 고마워, 피넛.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 동화책도 좋아요. 꼬마 버스들이 파이어볼을 보고 있네요. 이 악당 비겁하다. 파이어볼, 넌 이제 끝이야.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꺼진 거야? 안 되겠어. 하나 누나를 불러올게. 당장은 고치기 힘들겠는걸. 안 돼요. 빨리 파이어볼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 대신 파이어볼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거요? 얘들아, 짜잔, 바로 이거야. 동화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다고. 동화책은 시시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봐. 그럼 시작할게. 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착한 꼬마 버스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꼬마 버스가 무척 아팠어요. 휴, 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엔진 오일이 필요해. 하지만 엔진 오일은 다 떨어졌는걸요. 새 엔진 오일은 비쌀 텐데. 전 괜찮아요. 아니, 어떡하지? 아, 저게 있었지. 자, 다 됐어. 꼭 엔진 오일이랑 바꿔와야 해. 걱정 마세요. 안녕하겠습니다. 꼬마 버스들은 엔진 오일을 구하러 집을 나섰어요. 얼른 가자. 그 타이어 괜찮아 보이는데. 안녕. 누구세요? 난 마법사 조이야. 마법사요? 괜찮다면 이거랑 타이어를 바꾸지 않을래? 뭔데요? 자, 야. 나사잖아요. 우린 엔진 오일이 필요해요. 그냥 나사가 아니야. 이건 말이야. 요술 나사라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이야? 그냥 가자. 일어나 눕겠어. 하지만 저걸로 엔진 오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 바꿀래요. 뭐? 유후, 잘 생각했어. 타이어랑 나사를 바꿨다고? 타이어가... 그건 요술 나사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떡해. 그건 모르겠어요. 괜찮아? 빨리 엔진 오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바꾸지 말자고 했잖아. 뭐? 언제? 얘들아, 그만해. 네. 벌써 아침이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요술 나사였어! 이게 그 나사라고? 그래! 저 위에 가면 뭔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위험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꼭 구해올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요.
얘들아! 꼬마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은 나사를 따라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저기 봐봐! 차고잖아!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차고는 처음 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응! 우와, 정말 멋지다! 저건 엔진 오일이야! 잘됐다! 어서 가져가자! 누구 맘대로! 감히 내 엔진 오일을 가져가려고! 미안, 주인이 있는지 몰랐어! 우린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조금만 나눠줘! 절대 안 돼! 친구가 아파서 그래! 부탁이야! 정 그렇다면 가져! 정말? 대신 나랑 내기를 해서 이겨야 해! 뭐? 내기? 좋아! 해보지 뭐! 타요! 첫 번째 내기는 달리기 시합이었어요. 준비! 출발! 간다!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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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안 가는 거야? 이제 가려고! 나 먼저 간다. 야호! 이겼다! 타요! 괜찮아? 거의 이겼는데. 재밌다. 이게 어떡해.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우린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어떻게 하지? 기회를 줄까? 말까? 뭐 좋아. 그럼 이번 내기는 우리가 정할게. 그래? 뭐 할까? 뭐 할 거야? 아니, 어쩌려고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번 내기는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응,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돼. 좋아, 뭔데, 뭔데? 자, 첫 번째 힌트야.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울면 같이 우는 것은? 거울? 땡! 어? 아니라고?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잖아. 힌트를 끝까지 들어야지.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 타이어? 땡! 아, 보석인가? 땡! 그럼 답이 뭐야? 정답은 친구야! 못 맞췄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친구? 그게 뭔데? 친구가 뭔지 모른다고? 힘들 땐 서로 돕고 매일매일 같이 신나게 노는 친구! 난 그런 건 몰라! 여긴 나쁜 자라고! 그러고 보니 이렇게 넓은 데서 친구도 없고 심심했겠다. 아무튼 이번엔 무효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다음 내기는 춤추기! 뭐? 나보다 춤을 잘 추면 엔진 오일을 줄게! 갑자기 무슨 춤이야! 엔진 오일 필요 없나 보지? 자, 따라해봐! 일단 추자! 그래! 야호! 버스들은 어느새 신나게 춤을 췄어요. 자, 엔진 오일이야. 가져가. 정말 주는 거야? 아픈 친구를 위한 거라며. 정말 고마워. 됐다. 어서 가자. 응. 우리 이제 갈게.
그래, 잘 가. 이제 못 보겠지. 어리기. 아니야, 꼭 다시 놀러 올게. 응, 우리 이제 친구잖아. 친구? 그래. 우와,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다.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축하해. 어제 그 마법사야? 맞아. 너희가 로기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았어. 진정한 친구를 만난 덕분에 로기의 마법이 풀린 거야. 진정한 친구요? 그래. 친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네.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로기 덕분이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이 원래 엔진오일도 안 지려고 했으면서. 맞아. 근데 내가 언제? 꼬마 버스들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자, 어때? 정말 재밌어요. 로기는 동화책이 시시하다며. 제가 언제요? 다른 이야기는 또 없어요? 빨리요. 그럼 다음은. 우리는 한 가족. 버스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잘 잤다. 오늘이 차고지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네. 뭔가 설렌다. 하트. 얘들아, 지금 정비소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이게 그 선물이구나. 하나 누나 시트. 얘들아. 잘 잤니? 네. 마침 잘 왔어, 하트. 자, 짜잔. 우와, 예쁘다. 그게 뭐예요? 하트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와, 정말 고마워요.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예뻐. 고마워. 가족이 된 선물이라니. 정말 감동이야. 하나니. 저도 달아주면 안 돼요? 정말 예쁜데. 미안하지만 사이렌을 달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 하트도 급히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만 달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실망하지 말. 아니야.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 뭐라고? 치, 난 저런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 하트한테 차고지 구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누가 할래? 아, 저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얘들아! 하트, 그럼 일단 세차장부터 볼래? 가니! 혼자 치사하게 그러기야? 아니, 그게... 다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결국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차고지를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여긴 세차장이야. 우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씻으면 돼. 우와, 신기해. 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하! 씻으면 되지. 엥? 응? 뭐야? 왜 멈춘 거야? 아이, 미안. 멈추는 법을 설명해 주느라. 뭐? 로기 꼭 할아버지 같다. 정말. 이번엔 연료 충전하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여기에 정확하게 멈춰서야 해.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열고. 다녀. 아까 날 놀렸겠다. 연료를 충전하면 돼. 충전을 시작합니다. 로기 너? 어? 뭔 일 있었어? 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여기는 실내 실습장이야. 여기서 가상으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트, 그럼 한번 해봐. 응?
알았어. 너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아, 실망하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맞아. 라니는 처음엔 더 못했어. 뭐? 내가 언제? 언제긴? 시투한테도 혼났었잖아. 라니, 넌 연습도 안 한 거니? 안 그랬거든. 얘들아, 그러네. 아, 그래. 이번엔 똑똑한 라니가 다른 데를 소개해주는 건 어때? 됐어. 난 운행 가야 해. 라니야! 라니야! 꼬마 버스 타요! 운행을 마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니야! 어? 다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응! 하트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고 왔어. 아, 그러셔? 다들 정말 고마웠어. 어? 별말씀이세요? 나 먼저 갈게. 다들 하트가 오고 나서 이상해지셨어. 라니야. 어? 어?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시내 구경 좀 시켜줄래? 내가? 라니랑은 왠지 말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러자. 정말? 약속한 거다. 내일 봐. 응. 뭐야,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구나. 내일은 좀 잘해줘야겠다. 어? 어떡해. 무슨 일이지? 왜 그래, 하트? 무슨 일이야? 어? 선물로 받은 사이렌이 없어졌어. 뭐라고? 분명 여기다 뒀는데. 아, 어떡해. 울지 마, 하트. 잘 찾아본 거야? 그렇다면 누가 몰래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그래! 라니, 네가 가져갔지? 뭐? 아니야, 내가 왜? 아, 왜긴? 넌 처음부터 하트의 선물을 부러워했잖아. 하긴. 아, 라니야, 정말 네가 그런 거야? 뭐? 너희들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로기! 어디가? 선물이 어디 갔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로기, 너 정말 너무해. 라니야. 잠깐만. 화풀어. 친구들이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니야. 결국 밤이 되도록 라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물은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거지? 어? 하트, 표정이 왜 그래? 하나 언니, 그게... 어? 그건... 아, 이거 찾았구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내에 가서 받고 왔어. 네? 어떡해, 라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하트! 정말 너무해.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따지고 보면 하트가 보관을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너무 깜깜하네. 무서운데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라니야! 어? 라니야! 저건 하트잖아. 라니야, 어디 있니? 뭐야, 날 찾으러 온 거야? 길도 잘 모를 텐데.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치,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어? 죄송해요. 무슨 일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다가 그만. 소중한 가족?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늦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안 돼요. 꼭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정말.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제 친구가 절 찾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니.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 어서 집에 들어가고. 네. 라니. 길도 모르면서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떡해. 미안. 어서 돌아가자. 저기 라니야. 괜히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나 잃어버린 거 찾았어. 그래?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가족이라며. 어? 네가 그랬잖아. 소중한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니야. 어서 돌아가자. 우리 내일은 시내 구경 가야 하잖아. 라니야, 정말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됐거든. 자자, 얘들아.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뭘 좀 샀는데 한번 볼래? 짜잔. 우와, 예쁘다. 그동안 라니한테 제대로 선물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와,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우와, 정말 고마워요. 대신 다시는 친구랑 싸우거나 밤늦게 나가면 안 된다. 네. 라니 공주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난 세상에서 라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과 하트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